자, 여러분들 드디어 아틀란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한 14시간을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직항으로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아틀란타 도착하자마자 차를 타고 70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과 가는데요. 도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길을 잘못 들렀습니다. 이리 젠장. 아, 저희는 지금 어느 한 숲속, 미국의 한 숲속에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바로 안녕하세요. 플로리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전성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플로리다에서 진짜 이 성훈 씨가 진짜 도마뱀도 맨손으로 엄청 빨리 잡고 진짜 일반인들을 절대 못 잡는 그 자이언트 대게코라고 그것도 막 그냥 맨손으로 막 잡으셨잖아요. 아, 과찬이십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한번 플로리다 한번 돌려보시게 하시고요. 오늘 여기 알라바마주인데 성훈 씨랑 아마 영상을 몇 개 정도는 같이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아, 저희가 낮에 통발을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아, 통발이요? 네, 그래서 통발도 확인하고 여기에 뭐 어떤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지 구경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선은 더도 말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et it! 식물이에요. 오, 이게 식충 식물이에요? 네. 이거 토종인가요? 네. 근데 여기에 사는 좋은 날인데 여기 심어놓긴 심어 안 되더라고. 와, 이거 여러분들 그거 여기에 안에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이제 벌레가 빠져서 유혹돼서 이제 빠지면 이제 식물이 이제 소화액을 내뿜어서 소화하는 그런 식충 식물인데, 오, 이게 되게 많다. 네. 이거 이 종은 Sarracenia leucophylla입니다. 네? Sarracenia leucophylla입니다. 로코펠레라. 네, 편집자님 좀 고생하셔야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식충 식물이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여기 벌레들이 여기에 빠지면은 여기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서 영양분으로 삼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생존을 하는 식충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끈끈이 주걱, 뭐 파리지옥 이런 게 있죠. 와, 여러분. 아, 근데 성훈 씨가 또 통발을 설치해 놓을 줄은 몰랐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통발을 바다 통발도 하고 미물 통발도 하고 하려고 뭐 새우 통발, 바다 통발, 뭐 미꾸라지 통발, 어포기 막 다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시즌 2 기대해 주세요. 시즌 1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조회수도 똑같이 해주세요. 제가 착사하시 나오기 때문에 아파가면서도 촬영한 겁니다. 오, 그리고 이거 진짜 이쁘다. 이게 혹시 뭐예요? 이게 아메리칸 뷰티베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되게 베리가 아름답다고 뷰티베리라고. 먹는 건가요 혹시?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생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약간 그 포도젤리. 왜? 오리어치 종류 같은데. 오, 진짜. 와, 오리어치 미너리어치. 미너리어치다. 잠깐만요,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 종은 아이고, 떨어졌는데 사라졌다. 아이고야. 와, 미너리어치가 있었어요. 야, 신기합니다. 와, 진짜 여기 실제로 정갈도 살아요? 와, 이런 나무들을 들추다 보면 정갈도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정갈? 오야, 잠깐만요. 오, 진짜. 오, 진짜 이거 바크 정갈류인가? 이거 바크 정갈 아니고 여기서는 그 다운 데블 스콜피언인가 그런 식으로. 악마 정갈이요? 네. 이야, 진짜. 바이호비스 캐롤린이 안했습니다. 아, 영어 쓰면 저희 편집자님 싫어하시는데. 아, 편집자님 화이팅! 자, 진짜 정갈이 나왔고요. 우선은 이렇게 작지만은
딱 봤을 땐 독이 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정갈이 있습니다. 쏘이면 오. 저한테 쏘인 만큼 아픕니다. 아 진짜요? 몇 번 쏘여봤습니다. 아하 여러분 일반 공원에서 정갈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하고 이거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가끔 집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좀벌레라고 해서 집에 있는 뭐 책이라든지 옷을 갉아먹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거든요. 무튼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많아요. 자 여기 정갈이 나와라. 오 이게 흰개미 사이즈가 좀 괜찮은데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라삭하니까 락이 생각나네. 자 여러분들 진짜 플로리다 편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존도 굉장히 재밌지만 저 굉장히 애착 가는 건 사실 플로리다거든요. 막 3-4시간씩 자고 막 진짜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악어도 잡았죠. 뭐 플로리다 가 고대어도 잡았죠. 뭐 아무튼 아예 네 일단 TMI고요. 오 야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들춰봤거든요. 정갈이 또 나왔습니다. 좀 흔하구나. 네. 돌 아래에도 숨어 있네. 이렇게 그냥 크지 않거든요. 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 한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있는데 나방충인데요? 오 야야 왜 이렇게 떨어져? 야 아우 아, 미안해. 아마 방금 보신 거는 나방 애벌레들인데 초령 애들은 이제 약간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뭉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뭉쳐야 산다 아시죠? 자 여기가 풀밭인데요. 네네. 여기서는 눈을 크게 뜨고 풀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 뭐가 있나요? 이게 특별한 상황이 있다 서식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개벌레 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얘들은 암컷밖에 발견이 안 됩니다. 수컷이 존재하지 않아요. 혹시 천연생식? 네 천연생식 사람입니다. 야 여러분들 천연생식이 뭐냐면은 암컷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왜요? 한국에 서식하는 왕사마귀가 여기 미국에도 서식을 합니다. 오 여기 진짜 왕사마귀 있다. 오 똑같이 생겼어. 한국에 서식하는 종하고 같은 종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아 여러분 여기 한국 아니에요. 저 비행기 탄 거 보셨죠? 오우 신기해라. 찾다. 오 뭐야 진짜요? 야 오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얘가 천연생식이에요? 네 이게 삼촌입니다. 와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 날개가 있죠? 여러분들 오 진짜 사막이네. 지금 보면은 앞다리 가시가 있고 아유 진짜 똑같이 생겼다 대벌레랑. 네. 아유 운 좋다 가라. 어우 특이한 거 봤습니다. 어우 여러분들 참 재미나죠?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바로 쏘이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손충이도 있네. 지금 보면은 어우 진짜 엄청 날카롭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왕개미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크고 작은 애가 있고 하거든요. 여기 집인데 어 깜짝 놀랐네. 얘들아 come here. 자 여러분들 이제 풀 쪽은 이제 그만 보고 오 요런 개울가인데 진짜 그냥 딱 한국 같은 느낌이 진짜 딱 듭니다. 진짜 한국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 한국 아니에요. 와 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와 이게 가지굴이라고요? 네. 아 저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야간 탐사는 이제 메인이죠. 통발 겸 이 수로 아니 계곡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오 뭐가 있네. 오 여기 물고기 조그만 거 있다. 오 물고기 잡았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딕시처이라는 물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버들치 비슷하게 생긴 예 그냥 미국 버들치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꼬리가 좀 이쁘네요. 네. 여기 보면은 그냥 있어요. 쪼기도 숨었고 가라 안 먹을 때. 어 잠깐만 오야 자 여러분들 제가 살라만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게 투라인 살라만데였나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우선은 돌 들쳤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갑작스럽지만 귀여운 친구를 한 마리 발견했네요. 오 여기 또 있어. 오 여기 한 마리 또 나타났어. 이제 생태 보면은 그냥 이끼 있고 일반 그냥
계곡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가재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아 그리고 이번에 성훈 씨가 뭐 하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뭐예요? 네 제가 미국 촌놈 스타일로 가재 잡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가재굴이에요? 네 이렇게 가재굴은 이런 식으로 위를 덮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 그 한국에 그 클라키 잡았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비슷한데 성훈 씨가 지금 맨손으로 땅을 파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추워지고 이제 동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는 경우도 있고 건기일 때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은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저렇게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탁해진 게 기다린 다음 좀 기다리다 보면 가재가 얼굴을 내밀 때가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오 나왔다. 오 야야 나왔네. 잡았습니다. 오. 야 구멍 엄청 컸는데 근데 가재는 좀 작네요. 그러게요. 오. 아직 새끼네요. 와 이거 무슨 가재일까요? 오. 이거는 라코니 캄브레스 델리에이라고 듀얼 머드버그라고도 불리거든요. 저 잡아볼게요. 이게 여기서 한 두세 배 정도 더 커져요. 아 진짜요? 네, 아 새끼구나. 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찍기는 좀 다르지만 전형적인 그 빨간색 레드 클라키랑 굉장히 흡사한데 조금 이쁜 거는 찍기 끝에 이제 레드 색깔로 이렇게 딱 엣지가 있네요. 아, 우선은 버러우성 지금 가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잘 가라. 고마워 나와줘서. 아이고 이뻐라. 오.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좀 다양한 생물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통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통발 있네. 자 멀지 않는 곳에 바로 통발이 있었는데 뭐가 잡혔어요? 과연? 오! 어? 올챙이라고요, 그게? 네. 오, 깔끔하구만. 우와! 야, 진짜 뭐 별거는 있진 않아요. 그냥 아까 그 잡았던 그 조그만 물고기들이고, 야, 얘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잡혔네. 야, 여러분들,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종으로 많이 잡아먹고 퇴치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토종이거든요. 와 진짜 크죠. 근데 이것도 사실 더 큰 것도 아니고 이거 한 3배만 해지거든요. 근데 몸에 이렇게 뭐 점박이가 좀 있네요. 좀 황소개구리 같은 거면서도 비슷한 종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가재가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가재가 지금 버러우성이 여기 근방에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1편은 그냥 오자마자 그냥 재미로 온 거고요.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채집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2탄부터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한번 둘러볼게요 여러분. 찾았다. 와 이거 뭐야. 와 여러분 오 야야야 와 이거 진짜 어이없다. 저 이거 그냥 뭔가 싶어서 봤는데 이게 낙엽 위에 그냥 하나 덮어져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살라만다라고 하셨죠? 슬라이미 살라만다. 슬라이미? 네 완전 미끈미끈해서. 여러분들 생태가 뭐 딱히 뭐 이렇게 뭐 대단하다 이런 건 없는데 와 눈은 거의 솔리드 아이네. 얘들은 특이한 게 알을 육지에서 낳아요. 육지에서 산라네요? 네 육지에서 산하고 새끼가 그 알 속에서 그 바로 나왔을 때 이미 아가미하고 그게 다 없어진 상태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외부에서 공기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정말 특이합니다. 그러면 얘네 물에 뭐 방생할 필요도 없이 그 육지성으로 그냥 둬도 되겠네요.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발견했는데 너무 이쁘다. 참고로 얘들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들었습니다. 설마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네. 아 사실 여러분들 컨텐츠가 제가 이제 뭘 메인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통발 컨텐츠를 메인으로 잡으려 했는데 통발에서 뭐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산람한다 너를 정했다. 오 뭐야 반딧불이 애벌레네요. 오 진짜요? 한국에는 육식성은 늦반딧불이라고 있는데 이게 성충은 아니죠? 네 이건 유충입니다. 미국에 사는 반딧불이들은 전부 육지성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사는 종은 없어요. 얘들은 이제 애벌레 때 달팽이나 지렁이 그리고 기타 조그만 벌레들을 먹고 삽니다. 왜요? 오 뭐야 디카일로스 속의 딱정벌레입니다. 우와 얘 되게 눈딱지가 엄청 널찍하다. 오 특이합니다. 먼지벌레 종류 같은 느낌? 네 먼지벌레 종류입니다. 이야
자, 이 엉덩이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보내줍시다.